이거를 여기 옆에다 막아도 돼. 옆에다가 박은 다음에 너가 야. 쭉 걸어와. 오케이, 오케이. 오랑캐리 한 마리 오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이번 섀도우 레거시 미드 시즌 3.3 패치에는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아직 패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패치 노트 정리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드 시즌 패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당연히 타창카입니다. 리워크가 이루어진 타창카를 시연해본 결과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5배율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스모크가 더 주력을 이룰 것 같지만 특정 장소와 메타에서는 타창카가 스모크보다 더 쓸만해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루어진 여러가지 밸런스 조정사항도 타당해 보이는 패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미드 시즌 패치에서 적용되는 가드브레이크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어제 패치 노트만 확인했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직접 비교해보고 정리하면서 이 정도는 좀 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번에 적용되는 가드브레이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쉬운 말로 바꾸면 가드브레이크는 가드 깨진 모션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드 깨진 모션이라는 이 개념은 방패를 들고 있는 오퍼들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방패를 들고 있는 오퍼가 근접 공격을 당할 때 자세가 크게 흐트러지는 것을 가드 깨진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 내용은 이 가드 깨진 모션을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여러 분야에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방패 오퍼들은 기본적으로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EDD나 충격 수류탄, C4, 생명선 같은 폭발 가젯이 직접적으로 방패 앞에서 터져도 방패만 잘 펼치고 있으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치 후 폭발이 일어날 경우 방패를 들고 있는 모션 자체가 근접 공격을 당할 때처럼 흐트러지게 됩니다. 또 방패를 펼치고 있어도 폭발물이 터지면 폭발물에 의한 데미지도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방패를 들고 있어도 폭발물에 의해서 더 데미지가 들어가고 자세도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패치에서 적용되는 가드 깨진 모션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가드 깨진 모션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오퍼가 아니라 방패가 입는 피해량과 피해의 종류에 따라서 가득 깨진 모션의 강도 세기와 오퍼가 입는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에코드론이 발사하는 소닉 버스트나 엘라가 던지는 그즈뭇 진탕지뢰, 근접 공격은 방패병에게 직접적인 데미지를 주지는 않지만 방패가 가장 큰 수준으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C4나 EDD, 충격수류탄, 접착폭약, 수류탄 등등 폭발물은 데미지의 정도에 따라서 방패병이 입는 데미지와 가득 깨진 모션의 세기가 결정됩니다. 퓨즈, 블리츠, 몽타뉴 일반 상태의 한 칸짜리 방패는 같은 충격이어도 크게 흔들리고, 클래시나 몽타뉴 확장 상태의 두 칸짜리 방패는 비교적 적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기와 불 데미지에도 가득 깨진 모션이 발동합니다. 근접 공격이나 폭발물보다는 적은 수준의 모션이지만 달리지 않는 상태의 블리츠나 한 칸짜리 방패병에겐 이마저도 굉장히 치명적인 가득 깨진 모션이 발동됩니다. 또한 가득 깨진 모션이 발동 중인 상황에서 방패병의 화면은 굉장히 느리게 돌아갑니다. 보통 클래시나 블리츠의 경우 근접 공격을 당하면 방패가 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몸을 최대한 보호하는 꼼수를 활용했으나 이제는 이마저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패를 운용할 수 있는 오퍼는 몽타뉴, 블리츠, 클래시, 퓨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력으로 사용되는 오퍼는 당연 몽타뉴와 클래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몽타뉴는 올해 전반적으로 각종 프로리그와 챌린지 리그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5대1 상황에 공격팀이 디퓨저까지 설치해서 열세였던 순간 혼자 남은 방어팀의 스모크가 4명을 잡아내는 클러치를 했으나 마지막 남아있는 공격 오퍼가 하필이면 몽타뉴였습니다. 스모크는 남아있던 스모크가 없었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꽤 프로리그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랭크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개발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번 밸런스 패치를 조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패치 내용을 모든 방패 오퍼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기용률이 적은 퓨즈는 논외라고 쳐도 몽타뉴와 블리츠만 단순 둘이 비교해도 이 두 오퍼는 운영법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현재 방패 오퍼는 힙하이어 집탄율도 떨어지고 정조준 속도도 이미 높
버프를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방패 확장시키고 성큼성큼 돌아다니면서 옐로우핑을 찍어대는 몽따뉴와 바퀴벌레 마냥 죽을똥살똥 뛰어다녀야 하는 블리츠가 같은 패치를 받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방패호퍼가 버프를 받은 부분은 클래시가 공격팀 방패병의 카운터가 되었다는 것과 방패병 뒤에 자리를 잡은 아군이 폭발물로부터 더 많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패병은 이제 별도의 백업팀이 필요해졌습니다. 방패병 혼자 돌아다니면 쉽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푸시앤팔로우 형식의 전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바꿔서 생각하면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팀을 포위할 수 있는 양각을 잡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기껏 버프를 받은 오릭스를 픽해야 하는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몽따뉴와 클래시를 밴하지 않게 되면서 대처나 자칼, 미라나 에코가 다시 밴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어팀의 공사 오퍼가 스모크, 뮤트, 캐슬, 알리바이, 마이스트로, 아로니 같은 오퍼가 이제 충분히 생겨나고 리인포스 강화를 방어팀이 공유하게 되면서 공사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 여분의 C4나 충격 수류탄이 남아있는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방패병의 입지는 어디까지 좁아져야 합리적인 수준인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득 깨진 모션의 색이나 모션 유지 시간을 좀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퓨지의 방패를 삭제하고 블리츠는 가득 깨진 모션이 발동하지 않는 패시브를 주는 방법이 최소한의 밸런스를 고려한 처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ㅋ 터트린다? 우와! 방패가 순간적으로 화면에서 없어져. 우와! 에? 한 칸짜리로 간다. 우와! 한 번 뛰는 모습. 오! 와! 방패가 없는데? 방패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방패가. 내 방패. 이번 걷는 모션. 야 이거 진짜 헤드샷 나 원탭 날리겠는데? 와 이게 최선이야 블리츠로서는. 가만히 서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불 위에. 방패 흔들리는 거 느껴져? 어. 엄청 유동치거든. 좌우로 엄청 움직여 방패. 아 지죠? 보여? 어 머리까지 보이지? 어 쟤네 맞네? 자 앉아서 갈 거야. 지죠? 와 뛰는 것보다 더 잘 보여. 말도 안 돼.